요즘 운동 안 하셨나 봐요. 네,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자세는 안 좋지만 안 좋은 자세 가르쳐드려야죠. 원판 형님 잘 하시죠? 네.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안 해준 거예요? 왜? 방해할까 봐.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여기 황철순 선수가 운영하는 버터짐에 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어마어마하네요. 기구도 장비들 뭐 엄청납니다. 예. 오늘 특별한 분하고 같이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아는 동생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2년 전에 시합을 개최를 했었는데 그 시합에 나오셨다고 해요. 한번 저도 만나뵙고 싶고 운동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동에서 피부과 의원 운영하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그 사실 2년 전에 이승철 클래식 강원 MPC 리저널에서 너무 압도당해가지고 진짜 만나뵙고 싶다 그랬는데 드디어 저는 성사돼서 정말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경력은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해가 첫 해였습니다. 아, 예. 세게 해야겠습니다. 아, 그럼 그때 시합 나오셨을 때 성적이 어땠는지? 그 스포츠 모델 부분에 시니어 체급으로 나왔는데요. 그 우승했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이게 늦은 나이에 이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몸이 젊을 때랑 이게 나이 먹고 할 때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오늘 가슴 운동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준비되셨나요? 아, 네. 링이니까 한번. 네, 살아나갈 수 있겠죠. 아유.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사용해보는 기구인데 테크노진 기구거든요. 이 각도가 인클라인인 것 같습니다. 이 위치가 맞는 것 같네. 약간 이제 약간 밑으로 가 있는데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일자로 있거나 약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는데 이건 약간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할 때 더 뒤로 스트레치를 할 거예요, 아니면 앞에서? 저는 늘려주는 거 좋아해요. 아, 예. 네. 잘하시는데 역시. 거의 저는 최고 무게인 것 같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운동 안 하셨나 봐요. 그럼 벤치프레스 최고 중량 어느 정도 되지? 저는 원RM으로 105, 110. 아, 네. 그럼 주 몇 회 운동하세요? 저는 주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3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 이 운동이 좋아지려면 좀 한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밀어제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기할 때는 옆에 이제 보조자가 있는 게 좋습니다. 원판 형님 잘 하시죠? 네. 아, 그럼요. 네. 요
기구는 아틀란티스 제품인데 한번 오늘 처음 사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운동이 잘 되는지. 아, 머신의 장점이 약간 덤벨 프레스 할 때처럼 운동량이 더 많고 가동 범위가 커서 운동이 잘 되게 하는데, 이거는 약간 벤치 프레스 느낌이에요. 모아주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뻗어주는 거라 개인적으로 별로네요. 마음에 안 들지만 했으니까 3세트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네. 하나 쥐어 짜실 때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안 해준 거예요? 당연할까 봐. 한참 기다렸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세 개 더. 하나, 둘, 셋. 어, 더 할 수 있다. 두 개 더. 하나. 자, 마지막 하나 쭉 뻗으세요. 서포트 다 해드려가지고 10개도 하려다 말았어. 운동하다 보면은 중량충들 많잖아요. 중량충. 저 중량충입니다. 무조건 20kg만 꽂아. 10kg 두 장 꽂아도 되는데 10kg 한 장 꽂아져 있으면 그냥 10kg 하나 꽂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빼고서 20kg 이렇게 꽂아. 네, 답답해 죽겠어요. 왜 힘들게 왜 저런 짓을 할까.
무게 낮출까요? 네. 오늘 일부러 약한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진짜로 예. 약한 척 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 진짜 땡겼는데 안 뜨겠어요. 제가 처음 보는 숫자가 꼽혀 있었습니다. 네. 갔어. 이게 어깨 통증이 있어가지고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했는데 역시 통증이 생긴데 3일 하시면은 그냥 어깨 가슴 같이 하시겠네요. 네. 대회 준비할 때는 이제 일주일에 7번 하긴 했었습니다. 아. 근데 요즘 이제 대회까지 같이 준비하기가 조금 버겁다 보니까 아. 코로나 끝나고 일보다도 모임이 많아지니까 아. 이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 운동을 계속 끌고 가기가. 예. 이거는 자세를 이렇게 해서 네. 플라이로 올릴까요? 아니면 밀까요? 프레스처럼? 아, 뭐 그냥 자유로?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예. 뭐 프레스를 하든 플라이를 하든 가슴만 잘 되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중량을 할 때 약간 팔을 좀 많이 구부리고요. 중량을 낮추면 좀 이렇게 많이 벌리려고 하고 그렇다고 폼 이렇게 판으로 하면 안 돼요. 가슴 운동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아서 회사들도 다양하고 해서 다 써보고 싶었는데 다 써보다가 탈진할 것 같아서 못하겠고 처음에 했던 기구, 이제 테크노지 기구가 좀 잘 돼서 운동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운동 괜찮으셨습니까? 아, 네, 너무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예. 운동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목표하신 바 이루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또 같이 한번 하실 거죠? 아, 네. 다음에는 하체를 좀 배우러 오겠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자세는 안 좋지만 아, 네. 안 좋은 자세 가르쳐 드려요. 제가 시합 끝나고 와서 네. 다시 한번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